일단은 첫 번째 강좌 좋아요 4,000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에도 좋아요 4,000개 넘으면 이 다음 강좌도 제가 올릴게요. 자, 너도 할 수 있다. 발가락으로 따라해도 같이 할 수 있는 고누리의 야매 애니메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려볼 건 뭐냐. 애니메이션 보면 헉 하고 놀라는 거 있잖아, 그치? 그 장면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감정 표현하는 거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기준점이 되는 선 하나를 그어주죠. 여기가 이제 땅이야, 땅. 이제 맨 처음에 쨘민이가 어떻게 놀랄까? 헉 하고 바로 놀랄까? 이렇게 바로 놀라지 않겠지. 준비 동작이 필요하단 말이야. 일단은 서 있는 캐릭터를 그리자. 됐다. 이제 이 친구가 수축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무언가가 있는 거를 예시로 들자. 이 친구가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을 했다 치면 헉 수축이 됨. 이 장면은 이제 제스처를 본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여러 장을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쵸? 됐죠? 움츠러들었잖아? 이렇게 지금 잼민 친구가 움츠러들었다가 뽀잉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놀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임. 됐다. 이렇게 뛰어오르면서 점프하고 이 친구를 이제 심볼로 저장을 해놔. 그러면 이 친구를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몇 개의 프레임을 더 만들어서 이 친구가 공중에서 막 휘적휘적하는 그거를 비슷비슷한 장면들을 여러 장을 그려주면 되는 거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 전체적인 모션이 크게 휘적휘적 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몇 장도 좀 그려주는 게 중요하죠. 커다란 동작들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떨어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커다란 동작들 사이사이에다가 간혹 가다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비슷한 장면들을 한두 장만 넣어줘도 부드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요 정도면 됐나? 마지막 장면이랑 첫 번째 장면이랑 이어져야 되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거의 중간 장만 한 번 더 그려 줄게. 그래야지 어색하지 않아지니까. 됐다. 이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다섯 프레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도 휘적휘적하는데 첫 번째 프레임이랑 마지막 프레임이랑 이어지죠? 그러면 이 친구 색칠을 해줍니다. 색칠할 때가 제일 짜증나. 아, 색칠 대신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심볼 바깥으로 나와.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띠용 하고 뛰어오른단 말이야. 이 뛰어오르는 거에서는 이 잼민이가 뒤쪽으로 뛰어오르는 거는 그리는 사람이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지. 대충 이 친구가 여기서 뛰어오른다고 치면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착지를 할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러면 되나? 한번 돌려보자. 프레임을 중간중간에 좀 넣어줄게.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띠용? 요런 느낌. 아직 착지를 안 했죠? 여기까지 띠용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에는 여기 착지를 해야 되잖아, 그치?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땅에 내려와서 착지를 한 부분을 그려주면 돼. 이렇게 팔을 휘적거리다가 내려온 거니까 팔도 맞춰서 그려주고, 땅에 맞춰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 됐다.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 장 그려주면 돼요. 캐릭터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짜보가 된 장면 한 장만 더 그리자. 어색하다 싶으면 여러 장을 그리면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 동작 이상해도 여러 장을 그리면 이거는 동작이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프레임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하면서 까방권이 된다, 이거 까방권. 애니메이션이 좀 그런 게 있어. 됐나?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도움닫기로 장전을 했죠. 그러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와야지. 놀란 다음에 돌아와서 자세를 잡는 것까지 약간 요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캐릭터의 발 위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 추측이 되는 발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래서 기준점을 잡고 오른쪽 기준으로다가 캐릭터가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 중심이 뒤로 옮겨가죠. 캐릭터 중심점을 안 잡는 거는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 이제 색칠해야죠. 땀까지 그려줄게, 땀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지? 근데 주변에 여러 가지를 추가해보자, 이거야. 첫 번째로 캐릭터가 뛰어올랐을 때 그냥 뛰어오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먼지 같은 거를 좀 그려줘도 되고, 그치? 대충 그려도 돼. 먼지는 자기 상상의 나래 속에서 그리면 되니까 자신만의 먼지를 그려. 먼지는 서서히 퍼져서 가장자리 쪽으로 사라지겠죠. 이제 캐릭터가 당황했을 때는 뭐라지? 삐질삐질 땀을 흘리죠. 여기서 땀도 그려주죠. 헉, 헉, 이렇게. 여기까지 놀라는 잼민이. 여러분도 금방 그리실 수 있겠죠?